종목 얘기 좀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전 쪽 한번 볼게요. 상승 쪽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체코 공식 방문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요? 네, 지난 7월이었죠? 7월이 한국 정부가 체코를 상대로 약 30조 원 정도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될 것인가라고는 시장에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뭐 MOU 정도는 하겠죠, 가서. 근데 내년에 3월에 있을 마지막 최종 계약을 오늘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메이드를 할 것이다라는 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과연 이게 그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AI 검출 패턴을 통해서 관련 종목을 짚어보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팀 코리아로 꾸려진 그 한정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정 KPS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포인트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다만 지금 검출 패턴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가 7월 18일이 급등이 나왔을 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만 아직 반 정도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말은즉슨 얘가 정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이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이슈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그만큼의 이슈 나올 거는 없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정고점 돌파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지금처럼 증시가 상승하면 반등하는 이런 증시에 의한 상승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 주들은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조금 자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요.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가 7월 18일, 마지막 시세를 분출했을 때지만, 네. 지금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 기술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방문을 하면서 체코와 어떤 MOU도 맺을 네. 수 있고 어떤 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과거 7월 달에 나왔던 호재만큼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결론과 함께 원전에 관련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대한고래 관련해서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에서 정말 핫한 테마라고 할수 네. 있는 게 대왕고래가 되겠죠. 최근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개 유망 구조에 시추를 하는데 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의 5배의 예산을 지금 측정을 했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GS 글로벌을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GS 글로벌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약 20%포인트 상승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는데, 그럼 과연 이 종목들이
지금 대왕벌에 관련 테마주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과거 통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것들은 뭐 저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 기술적과 모멘텀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탐사 비용 기존 대비 5배 확대 요 내용은 확실하게 이제 나온 건가요?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측정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이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봐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매번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AI 패턴 인식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보는 과정입니다. 예. 왼쪽에는 DS 글로벌의 주봉 차트이고요.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검출된 패턴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 구간에 있습니다. 요 구간. 여기 구간에 있죠? 여기 구간에. 예. 여기 구간에 있죠?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 주가 지금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테마주들이 유동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하지 못한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GS 글로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요. 또 대왕거래 관련주로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관련된 차트를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주봉으로, 일봉으로 이제 차트 패턴 인식을 했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 인식을 통해서 향후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 어디 위치에 있냐라고 보면은 단기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다시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그간의 7월, 8월에 우리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예전에는 대왕고래 관련해서 뭐 단타를 하다가 스윙을 했다면 지금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조금 멀리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대왕고래 관련 테마를 보시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살펴주신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이 모멘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한고래 관련주 GS글로벌과 한선 엔지니어링 같이 살펴봤는데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중간 적정한 때 이제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지금 AI로 도출한 그 비슷한 패턴을 따져봤을 때 향후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은 이제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가장 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 오늘 코스피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255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네, 아까 뭐 앵커님이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HBM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항상 뭐 좋을 때면 안 좋은 이슈가 터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과연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것인가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냥 어떤 일부러 어떤 스마트머니가 하락을 하기 위한 목적의 리포트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제가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IPO 관련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제가 HBM 관련 회사를 상장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분을 제가 2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쪽에 상무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HBM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 HBM, 뭐 AI가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업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정말 많이 하락했죠. 근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현물을 매수합니다.
현물을 매수하면서 그 환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환율이 내려도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마도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마켓 사이클이 그래도 예전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뷰를 가지고 환차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덧 삼성전자가 8만 원대부터 좀 6만 원까지 내려온 추세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는 6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에서 아마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뉴스거리가 화제가 되겠죠. 6만 원 이탈했다라고 하는데 6만 원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코스피가 똑같이 급락이 나왔나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가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강한 순간은 맞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한 6만 원 이탈해서 한 5만 8천 원 선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관점은 저는 계속해서 볼 거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락하면서 바로 밑으로 전저점을 깨고가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5만 8천 원 선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의 하락을 야기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10% 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HBM 공급 과잉의 주 종목이 되겠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삼성전자는 한 5% 6% 포인트를 더 하락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삼성전자가 2% 포인트 하락할 때 하이닉스는 10% 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거의 레버리지 효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질 것으로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를 접근하기보다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증시의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조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추천해주셨던 종목이 있어요. 제시해주셨던 종목, 흐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두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단에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변동성이 적은 걸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회복을 거의 했지만 오늘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에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200이라는 포지션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9월 한 달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펀더멘탈 너무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다. 희소성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 오늘 빠져도 지켜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자체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으로 에단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철 대표의 큰 기조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큰 관점은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제시를 했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보유할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종목 얘기 김만철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